네, 첫 순서는 이지한 위원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위원님이 이 호크아이로 특징도 찾아서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한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호크아이로 찾은 특징주 여러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나왔나요? 월요일 날에는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마치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FNF라는 종목입니다. FNF는 최근에 소비재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MLB가 중국에서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97만 6천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래쪽에 70만 원대 중반까지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12월 달에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중에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 종목인데 최근에 상당히 낙폭을 많이 기록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6만 5천 원 전후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했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그동안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DRAM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 특히 현물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던 부분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시 이번 주에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TN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워낙 실적이 펀더멘탈이 좋았던 종목인데 올 한 해 동안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효성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이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펀더멘탈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이 종목도 96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5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조정폭을 좀 양호하게 거쳤고 지금은 다시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을 좀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전에 외국인 수급에서 기관 수급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 모멘텀도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펀더멘탈이 워낙 좋은 종목인데 장기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은 워낙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으로서 이익 대비대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산화방지제가 호조를 좀 보이면서 이 산화방지제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송원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기관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인데 16,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 21,000원, 여기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만약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주가는 한 25,00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를 보면서 기관 수급과 함께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전후로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KB금융이나 신한주주 하나금융도 마찬가지고 증권업 중에서는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에서 상당한 손바뀜이 나오는데 아마도 배당 관련되어 있는 고배당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정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9월달 배당을 하지 금기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반기 배당 이후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하락을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현행주, KB금융, 기금 정도에서 배당락 나올 때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관심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성과 상승하고 수출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그동안 실적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적 위치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수출량은 늘었지만 실적이 이전 실적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 부분이 최근에는 수출량 증가와 함께 실적이 내년 1분기부터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부분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좀 장기적인 종목 관점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함께 조정을 좀 겪었고요. 최근에 이제 15만 원 건치를 전후로 해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서 상당히 손바뀜이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특히 최근에는 이 PCB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PCB가 지금 상당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PCB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기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주부터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역시 대신증권도 지금은 고배당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속해 있고 지난주 중반부터 급격하게 배당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아마도 배당락 때까지 매집이 조금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생하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백화점의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저가에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완전히 돌아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기간에 조금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지만 기술적 반등 여부를 보시면서 만약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12월 달부터는 조금씩 저점을 공략해 나가는 분할 진입의 형태로 접근하시는 부분은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신세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첨단소재입니다.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고 그동안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역시 이제 이 종목도 9월 말 10월 초에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주가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요. 87만 원대에서 지금 60만 원대까지 주가를 조정 좀 받으면서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료 가격이 지금 현재 30년의 최대치가 나오면서 이 도료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효성첨단 소재도 주가의 등락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잡아 나가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좀 보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번 주에 호화 시스템에서 검출된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만한 종목들이고 이후에 이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이 종목들 리뷰를 해보면서 종목별 등락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크아이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뭐 낙폭과대로 인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종목도 있고 또 배당주도 최근에 관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재한 위원님이 또 금요일 날 한 번 더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호크아이 시스템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이재한 위원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